그래서 민션이라고 하는 제품, 그러니까 3D 프린터에서 카메라 역할로 쓰는 제품인 것 같고요. 제품만 지원을 받아서 제가 한달 정도 이래저래 써보면서, 이렇게 쓰는 거구나 하고 이제, 괜찮은, 이제 저는 영상을 만드는 사람이다 보니까 영상을 찍기에는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굳이 내가 영상을 안 만들어도 되는 분이라면 쓸수 있는 거는 이제 CCTV 역할로, 출력하는 게 망쳤다. 그러면 이제 정지하는 역할로 쓰는 거죠. 3D 프린터는 엔더2입니다. 옥토 프린터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옥토 프린터의 불편함을 그냥 하나의 제품으로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보통은 이제 그냥 핸드폰으로 고정해서 영상을 찍으면 이제 영상이 이런 식으로 나오죠. 특히 배드가 앞뒤로 움직이는 프린터의 경우에는 저렇게 노즐이 열심히 일을 한다라는 거는 잘 보여주지만 출력물이 어떻게 나오는지 잘 모릅니다. 영상이 계속 흔들리죠.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그냥 핸드폰 고정해 놓고 타임랩스 찍은 영상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지금 이제 민션을 사용을 해서 타임랩스 영상을 찍게 되면, 물론 이제 아무래도 화질은 아이폰이 좀더 좋긴 합니다. 화질은. 근데 일단은 이렇게 플레이해서 보면 이렇게 나가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도 보시면 알겠지만 한층 레이어를 만든 다음에 저 노즐이 이제 뒤쪽이죠. 왼쪽 뒤쪽에 저렇게 가서 3초 서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때 이 민션이라는 카메라가 찰칵 찍는 거고요. 그 과정을 반복하면서 이제 나중에 프린터가 끝나면 영상을 만들게 되면 이렇게 영상이 나오게 됩니다. 옥토 프린터랑 같은 겁니다. 맞아요. 그냥 좀 편리성을 높이고, 그다음에 이제 얘네가 이제 앱도 개발해서 이제 저렇게 지금 보이는 컴퓨터 화면이랑 그다음에 앱이랑 두 개를 같이 제공해 주는, 그래서 좀 옥토 프린터의 편리함을 높였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핸드폰으로도 볼수 있고 컴퓨터로도 볼수 있고. 그래서 와이파이 같은 경우에는 5G를 잡으면 안 되고요. 얘가 얘 자체가 지금 와이파이를 잡아서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5G는 안 되고 2G, 일반 와이파이 잡아서 사용하면 됩니다. 맞아요. 옥토 프린터를 세팅하기 힘들죠. 제가 보기에도 딱그 옥토 프린터를 세팅하기 힘들기 때문에 나온 제품인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옥토 프린터를, 저거 한번 해야 되는데, 해야 되는데 하는데, 이제 저는 이제 영상을 촬영할 때마다 프린터를 맨날 위치를 바꾸고, 뭐 어떤 거는 AB 비교할 때 있고, 막 AC 비교하고 영상 찍을 때 있고, 막 이러니까 맨날 프린터 자리가 바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고정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옥토 프린터 이제 불편하니까 딱 자리가 잡으면 좋은데. 그래서 AC 몰라 그랬는데 딱 마침 저와 같은 귀차니즘을 위한 제품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 뒤에 이렇게 SD 카드가 들어가 있어서 이제 촬영된 영상이랑 그다음에 출력하는 파일도, 그러니까 이 SD 카드에 저장해서 넣는 게 아니라 와이파이 연결하면 이제 와이파이 연결한 다음에는 바로 저렇게 이제 웹에서 다 컴퓨터 통해서 업로드하고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민션이라고 하는 그 귀차니즘의 사용자를 위한, 옥토 프린터 설치하는 귀차니즘 사용자를 위한 제품을 지원받아서 제가 몇번 써보고, 좀 괜찮다, 쓸만하다 싶어서 이제 보여드리려고 영상을 킨 거고요. 온도 조절하는 거, 그 다음에 남은 시간 확인하는 거, 뭐 약간 일시정지하는 거. 사실 출력할 때도 딱히 뭐 프린터를 그닥 건들지는 않잖아요. 보통은 이제 슬라이싱 단계에서 이제 다 완벽하게 세팅을 하는 게더 중요하니까. 그게 더 출력의 품질을 높이니까. 그래서 똑같이 큐라 슬라이싱 한 다음에 그냥 G코드 파일을 여기다 업로드 시키는 거고요. 그래서 슬라이서 파일 프로그램에는 전혀 지장 없이 사용할 수 있고,
현재로서는 이제 컴퓨터, 아니, 3D 프린터가 마린 펌웨어만 일단은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일단은 돼 있어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전에, 그러니까 이거는 해외 유튜버들이 이런 영상 꽤 많이 올렸죠. 그, 좀 더 뭐랄까. 우아하게 음악을 깔아서, 네, 저도 몇 개 찍어서 열심히 한번 올려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프린터 헤드죠. 노즐 부분이 사진 촬영을 위해서 옆으로 빗겨나가 주니까 출력물이 이렇게 출력이 되는 과정은 더 자세히 나오죠. 그래서 딱 3D 프린터의 원리를 딱 눈에 보이게 하는 재료가 이렇게 층층층층층층 쌓여서 출력이 된다. 아, 요렇게 찍으면 3D 프린터 시간이 많이 차이가 날까요? 라고 지금 해감님이 질문을 주셨는데, 좋은 질문이에요. 일단은 당연히 더 오래 시간이 갑니다. 그래서 제가 실험을 했을 때, 그냥 찍었을 때, 그냥 출력했을 때는 2시간 걸렸거든요. 0.28 레이어로 2시간이 걸렸고, 그 다음에 저렇게 민션 썼을 때는 2시간 15분이 걸렸습니다. 15분이 추가가 됐는데, 그러니까 이게 속도가, 아니, 시간이 추가되는 거는, 그러니까 출력물의 높이에 따라서 더 추가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납작한 출력물, 아무리 넓고 납작한 출력물은 이걸로 찍어도 별로 티도 안 나기도 하겠지만, 시간이 많이 추가가 안 되고요. 높이. 그래서 여기 지금 요 높이가, 그러니까 레이어 층수만큼 일시정지를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 높이만큼 차이가 날 거고, 그 다음에 그 시간을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얼마나 지금 정지할 거냐.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면 딜레이라고 돼 있죠. 300, 그러니까 3초. 3초 딜레이. 그러니까 3초 일시 정지하고 다시 뽑는다라고 저는 지금 요렇게 값을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시간은 그렇게 추가가 좀 됩니다. 뭐 15분 추가되고 좋은 영상 뽑는다고 생각하면 나쁘진 않아요. 네. 그리고 영상을 찍는 게 욕심이 나는 분은 이제 당연히 이게 마음에 들 거고, 그 다음에 아, 난 굳이 영상까지는 필요 없는데 이거 어디다 쓰지? 라고 싶으면은, 그러니까 이제 앱으로 작동이 되기 때문에 이제 저같이 좀 작업실이랑 이제 생활 공간이 만약 떨어져 있다면 이렇게 보다가 일시 정지나 이제 아 망쳤네 출력이 그러면 스탑할 수 있는 요 기능, 그러니까 CCTV 기능이죠. 네, 옥토 프린터에서 사실 여기서 온도 조절하고 이런 세팅 조절하는 건 굳이 이걸로 써야 될까 싶으니까. 네, 그래서 그런 기능, CCTV 역할로서의 기능 있습니다. 제품 디자인은 강아지 왕구 같네요. 되게 그냥 간편하게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가격이 지금 얼마로 돼 있을지 저도 잘 안 봤는데 한 65달러? 70달러 정도였던 것 같거든요. 근데 원래 옥토 프린터 설치를 한다고 가정하면 라즈베리 파이 사고 카메라 사면 70달러가 훌쩍 넘어요. 그래서 그거에 비하면 진짜 가격은 이게 더 저렴한 편이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이거 나름 카메라, 이거 마이크도 됩니다. 네. 진짜 CCTV처럼, 다른 사람이 누가 와서 말하면, 네, CCTV처럼 말도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여기서 말 들리고 이래가지고, 뭐지? 했더니, 마이크도 되네? 이러고. 아, 옥토 프린터는 최대 4대까지 지원한다는. 그렇죠. 얘는 이제 하게 되면, 하나가 한 대가 지원이 되는 거죠. 포트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네, 하나가 한 대. 그 점은 옥토가 더 좋네요. 옥토 프린터는 4대까지 지원한다는. 그래서 옥토 프린터를 설치하는 게 약간 귀찮으면서 한 대 정도의 타임레스 카메라를 가지면서 CCTV가 필요하다라면 괜찮은 제품. 일단 가격이 비싸지가 않아서, 그리고 사용성도 그냥 간편하게. 네, 물론 이제 영어로만 제공이 되지만 뭐 어려운 거 없고요. 간편하게 그래도 다 제공이 잘 돼 있어서 괜찮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옥토보다는 사용이 간편하고요. 아까 모더라토님이 근데 옥토는 4대가, 옥토 하나가 4대 프린터 지원된다고 하네요. 이 친구는 한 대 지원됩니다. 근데 이제
간편한 게 좀 제일 큰 것 같아요. 일단은 설치 간편하고 사용성도 간편하고 지금 일 어쨌든 저기 이제 웹사이트랑 핸드폰 앱이랑 다 돼 있는 거 이런 거는 내가 굳이 손 안 대도 그냥 쓸 수 있는 거 이거는 제일 편하죠. 요게 말이 그 이제 브릿지죠. 저기 이제 깃털 부분 저 부분에 어떻게 보면 출력 테스트하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 만들어지는지 그러니까 냉각이 얼마나 잘 되는지 그래서 이제 저 말도 모아이 다음으로 많이 뽑는 녀석 중에 하나죠. 아 요거 단점이요? 요거 단점 말씀하시는 거예요? 단점은 어쨌든 타임랩스를 찍다 보니까 일시정지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더 플러스로 든다. 출력 시간이 더 플러스로 든다. 근데 그게 단점일 수도 있는데 나는 정말 예쁜 영상을 얻기 위해서 그 정도 시간은 내가 들릴 수 있다. 그러면 이제 뭐 이건 장점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또 단점이 뭐가 있을까요? 아, 지금 현재로서는 마린 펌웨어밖에 지원이 안 되는 거. 그리고 한 대가 프린터 하나밖에 지원이 안 되는 거. 근데 이게 단점이라고 하긴 또 그런데 그냥 이 제품의 스펙이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단점이라기보다는 가격은 $70네요. 69구. $70. 아, 그러니까 $70면 가격은 저는 이 정도면 싼 거라고 생각은 하거든요. 왜냐면 옥토 프린터 할 때 감안하면 라즈베리 파이랑 카메라랑 이것저것 사는 거 가격 생각하면 $70면 비싼 건 아닌 것 같아요. 아, 기계에 쉬는 시간을 줘서 장점. 프린팅의 효율성을 높인다. 그리고 이게 좀 재미난 게, 근데 얘, 이 필라멘트는 좀 특성이 좀 덜한데, 원래 여러분 저 말 뽑을 때 말 턱받침 하거든요. 요렇게 말을 뽑을 때 요 말에 턱받침을 해요. 여기가 흘러내리니까. 근데 이게 계속 레이어를 일시정지를 하니까 잘 굳어서 그런지 좀 조금 없어도 나오네 싶은. 근데 이게 필라멘트가 그런 건지 얘도 없이 했는데 그래도 좀 무너지긴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되게 많이 말이 수염 날 거를 생각했는데 얘 요렇게 튀어나오고 얘도 보면은 얘가 좀 더 붙긴 붙었죠. 그래서 일시정지를 하다 보니까 쿨링은 더 좋아졌죠. 옥토랩스도 헤드를 이동시킨 후 스냅샷 찍듯이 찍어서 타임랩스 만들 때 기계 정밀도가 떨어지면 노즐 이동 후 출력할 때 결음이 생기기도 해요. 아, 좋은 지적.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게 출력물이 작은 것도 있고 그 다음에 프린터 자체도 지금 작아서 크게 출력하는데 문제는 없는데 그러니까 왜 이제 좀 안 맞는다고 해야 되나? 아니면은 저 특히 헤드 부분이 이게 딱딱딱딱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흔들리시는 부분들 그런 프린터를 만약에 얘랑 같이 쓰게 되면 계속 이제 왔다가 다시 와서 출력하고 왔다가 하면서 아마 이제 결이 물결치듯이 흔적이 남겠죠. 그거는 이제 프린터가 정확하게 조립이 안 돼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타임랩스를 찍게 되면 출력물 표면에 퀄리티가 나빠진다. 맞아요. 맞아요. 네. YHG님이 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각도가 서포터 없이 그래도 잘 나오고 있습니다. 살짝 조금 무너지는 그 느낌이 있긴 한데 그래도 뭐 이 정도면 그래서 3D 프린터 CCTV 뭐 그러니까 지금 얘네가 영상 찍어 놓은 거 보면 이제 저도 시간 날 때 이제 저렇게 이런 것들을 영상을 찍어 보긴 해야죠. 쭉 출력물이 크고 높이가 높을수록 좀 더 드라마틱하게 그 타임랩스 영상이 나오긴 할 거예요. 그냥 사용용도 이거 출력 망치면 그냥 일시정지한다. 필라멘트 버리는 것만이라도 아껴보자 뭐 이런 거죠.
자, 끝났습니다. 따당. 따당. 자, 지금 보면 짠 나왔고요. 지금 여기 말의 턱 부분 있죠? 그 서포터 없이. 서포터 없이 나온 부분. 사실 여기 서포터가 없어요. 원래 보통은 제가 서포터를 그래서 살짝 세우거든요. 근데 요렇게 그러면 잘 나왔죠? 자, 말. 자, 그러면 이제 얘 너의 역할은 끝났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기에 타임랩스 비디오가 지가 이렇게 딱 만들어요. 이게 만들어서 그러니까 지금 민션에 있는 SD카드에 저장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걸 이제 다운로드를 받고 잘 찍혔나 모르겠네요. 막 중간중간 제 손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보이시나요? 막 중간에 막 네, 화면 열심히 움직이네요. 네, 손도 나왔네. 네, 요렇게 이제 이게 이제 제가 어제 연습 삼아서 좀 예쁘게 촬영을 한 거고요. 시간 비교할 겸 촬영을 예쁘게 한 거고요. 그래서 아래서부터 재료가 층층층 쌓이고 한 레이어 만들면 노즐은 저기 뒤쪽에 딱 정지하고 3초 정지하고 사진 찍고 가고 사진 찍고 가고 뭐 이렇게 찍은 거고요. 그리고 지금 오늘 지금 만들어진 게 요 영상. 그래서 지금 중간중간 이제 모니터가 살짝살짝 비치고 제 손도 살짝살짝 나오는 네, 사진이다 보니까 짜잔, 이렇게 완료가 되었습니다. 아마 핸드폰으로 보면 사실 크게 차이는 없을 것 같아요, 저도. 그러니까 이거 지금 모니터가 크기도 큰데, 확실히 이게 화질이 훨씬 좋죠. 이게 아이폰으로 찍은 거. 화질이 좋죠. 화질은 1080까지 지원한다고는 나와 있어요, 화질은. 근데 살짝 그 색감이 좀 어둡게 나오는 건 있어요. 그거는 나중에 뭐 영상 편집하면서 조정을 좀 하면 되긴 하니까. 그래도 화질이, 네. 아마 핸드폰으로 보면 좋아 보일 거고. 지금 뭐 이렇게 모니터로 봐도 크게 나쁘진 않습니다. 네, 저도 $70 치고는 제품이 뭐 이거 옥토 프린터 하고 싶어 하셨는데 나는 코딩 잘 모르겠고 좀 귀찮다 하신 분들한테는 $70가 아깝진 않은 것 같아요. 가격이 괜찮게 된 것 같고 가격도 그렇고 사용성도 네, 2G만 잡으면 5G를 잡으면 안 되는 거에 대해서 몰라가지고 고생을 했죠. 그거 말고는 괜찮습니다.